이번 시간은 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이라는 재료하고 콘크리트 두 가지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RC, Reinforced Concrete다. 보강된 콘크리트라고 해서 뭐 RC조라고도 칭합니다. 자, 이때 이제 철근은 자와 당기는 힘에 매우 강하죠. 그래서 인장력을 분담을 하고요. 근데 이제 철근은 고열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녹슬기 쉽죠. 그리고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자굴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콘크리트로 피복해 줌으로써 자굴도 방지되고 독 쓰는 것도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불에 강한 내하 구조가 될수 있도록 한 거죠. 대신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것이 누르는 힘인 압축력을 분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의 성립 이유.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종합 문제 지문을 자주 쓰고 있죠. 뭐 최근에 연속 3회 정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이제 이 구조의 성립 이유에서 자, 보시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온도에 의한 자, 철근과 콘크리트의 늘어나는 비율이 선팽창 계수죠. 그래서 선팽창 계수 또는 열팽창 계수라고도 합니다. 온도가 1도씨 상승함에 따라서 단위 길이에 대해서 신장 늘어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선팽창 계수 이것은 늘어나는 비율은 거의 같다는 거다. 거의 같다. 뭐, 거의 뭐, 동일하다. 이렇게, 같다. 뭐, 동일하다. 이렇게 쓸수 있죠. 동일하다. 또는 뭐, 비슷하다. 또는 뭐, 유사하다.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내는 거죠. 그러면 늘어나는 비율은 선팽창 계수인데, 그거의 역수가 선팽창 계수는 늘어나는 비율이고, 줄어드는 비율이 바로 수축계수가 됩니다. 수축계수. 그래서 이제 수축계수하고 선팽창계수 이것이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승리 이제 배경이 된 거죠. 늘어. 근데 주의할 점은 탄성계수는 다릅니다. 탄성계수. 그래서 이제 탄성계수란 것은, 자, 이겁니다.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재축, 길이 방향을 재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이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이거의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것, 이것을 탄성계수라고 해요. 그러면 탄성계수가 같으려면요, 재료가 같아야 되죠. 재료가 달라지면 탄성계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탄성계수는 철근의 탄성계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보다 탄성계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서 이제 선팽창계수하고 탄성계수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측면상 이제 봐 두실 것이 바로 이제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죠.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주는 거죠. 보통 수화 반응에 의해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 성분이 돼요.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인데,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이 pH가
12에서 13 정도가 되거든요. 이상하게 되면 철근에 녹서는 걸 방지합니다. 철근에 부식을 방지하고 있는 거죠.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고 있다. 보통 pH가 11 이상의 유지가 되면 철근은 녹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1 이상의 12하로 떨어지면 철근이 녹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 강도가 커요. 둘이 붙으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부착 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통 부착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자, 이제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철근의 주장, 이 둘레 길이. 그래서 이제 저장의 둘레 길이 주장이 증가되면 부착 강도는 커집니다. 이것이 보통, 철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장을 증가하는 것은, 단면지 같으면 주장이 많아지면요, 둘레 길이가 많아지면, 나중에 공급에 접하는 면적이 많아지겠죠? 그게 부착력이죠. 부착 강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근, 같은 단면적일 때, 철근이 동일한, 같은 단면적일 때는, 굵은 철근을 사용하고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해줬죠. 그래서 이제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가는 철근 좋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이 철근의 주장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착 강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고 그러면서 두기 부착 강도가 좋다 보니까 나중에 철근의 자굴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로 이제 철근을 피복해줌으로써 내야 되겠죠. 내야적인 구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구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철은 녹슬기가 쉽죠. 그런데 콘크리트 피복해주면서 철근에 녹슬는 걸 방지해주면서 우리가 내구성도 확보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 네 가지 내용은 자주 우리가 언급이 되니까 잘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부터 콘크리트의 중성화, 염해, 알칼리 골재 반응, 화학적 침식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건축물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이제 뭐 내구성, 저하 요인에 속합니다. 아니면 뭐 내구성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능 저하, 그외 이제 성능 저하 요인 이렇게 뭐 다룰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구성 저하 요인에 속하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자 거기서 콘크리트마다 중성화, 중성화는 우리가 뭐 탄산화라고도 칭합니다. 탄산화. 중성화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염해라든지 염해나 그다음에 뭐 알칼리 뭐 골재 반응이라든지 반응이나 화학적 침식이나 아니면 뭐 동결 융해 같은 거 동결 융해로 인해서 자, 우리가 내구성 저하가 될 수 있죠.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제 블리딩 현상. 자, 블리딩이나 이런 재료 분리가 발생이 되면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균열들. 뭐 예를 뭐 건조 수축균이나 이런 균열들이 발생하면 내구성 저하 요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내구성 저하 요인에 또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아두셔. 이런 것이 다 내구성 저하 요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아까 수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수산화 칼슘 성분이죠. 그거는 내구성을 확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히 이제 콘크리트 중성화는 뭐 개별적 유일하게 낼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래서 얘는 나온 거예요. 이 블리딩하고 이런 균열이죠. 이런 건 개별적으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개념상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 중성화 탄산화의 개념. 그럼 콘크리트 중성화 탄산화는 이거죠. 보통 철근을 누가 감싸고 있다? 콘크리트가 감싸는 거예요.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콘크리트가 이것을 감싸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이것을 이제 감싸게 되는데, 보통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 성분입니다. 콘크리트는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이 되는데, 이것이, pH가 12에서 13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이 계속 수산화 칼슘 성분 상태로 있을 수는 없죠. 변화가 됩니다.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결합을 하는 거죠. 탄산가스, 이 탄산가스인 CO2하고 이 두 가지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탄산칼슘으로 되는 거예요. 탄산칼슘. CaCO3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탄산칼슘이 이 탄산칼슘은 pH가 8.5에서 14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약 알칼리화 된 겁니다. 이러면 자 pH가 11 이상 유지가 안 되죠. 그러면 매입된 철근이 녹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산화 칼슘 상태에서는 철근의 부식이 방지가 되죠. 철근 부식을 방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탄산 칼슘이 되어버리면 이때는 철근이 부식이 되는 거예요. 철근이 녹습니다. 그러면 철근 부식이 되면 최적 팽창이 생겨요. 철근이 최적 팽창이 생겨요. 약 2.5배 정도 최적 팽창이 생기니까 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하는 거야.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균열 사이로 이제 탄산가스하고 물이 침투가 되는 거야. 탄산가스나 이런 물이 침투가 되면서 철근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침투돼서 철근 부식을 촉진시키는 거죠. 콘크리트 중성화도 촉진시키고 부식이나 중성화가 촉진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부착 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건물의 붕괴를 가져온 거죠. 건물 붕괴까지 올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콘크리트의 중성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콘크리트 중성화가 철근 콘크리트 금의 수명 주기 추정에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콘크리트 중성화 개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성화 개념은 그래서 이 중성화로 인해서 균열은 오랜 기간이 걸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화는 표면에서 내부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가 탄산칼슘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강도 저하는 거의 없는데 이 철근 부식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념상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을 오래 사용해서 노화로 발생되는 것이 콘크리트의 중성화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이제 71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입니다. 자, 장점은 내하, 내구, 내진, 내풍이 다 된다는 거죠. 얘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구조체잖아. 그리고 넘겨보시면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거푸집을 만들 수 있으면 형태는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콘크리트 부어넣는, 유동성이 콘크리트 부어넣기 때문에, 자, 이 거푸집을 만들 수 있는 유형은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우리가 적게 들어가요. 자, 보통 뭐 아파트 유지 관리비는 저 아파트 저거 합니까? 도장을 뭐 해주기 때문에 도장값 정도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뭐 부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가 풍부하고 구입이 용이하고 뭐 해놨죠. 고층 건물 가능하고. 그런데 단점이 자체 중량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자중이 커요. 자중이 전체 무게의 90에서 95%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게는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습식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죠. 길고. 그리고 재료의 재사용이 어렵죠. 그리고 시공상 기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 겨울철 공사가 어렵죠.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태의 파괴철, 철거 해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철거 해체가 어렵고, 그리고 특히 전음도가 커요. 이 전음도가 크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층간소음.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저거죠. 이제 저런 걸 해야 됩니다. 바닥판 두께를 두껍게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것이 있죠.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73페이지 제2절 보면 콘크리트 부분이 나옵니다.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는 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골재를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것이 콘크리트인데, 그럼 일단은 시멘트가 결합재의 대표적인 거죠. 시멘트가 결합재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굳어지는 거죠. 물이 필요하고, 자, 골재가 필요합니다. 골재는 모래하고 자갈이 골재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호나 재료가 사용됩니다. 콘크리트의 성질 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 추가로 넣는 재료가 혼화재죠. 그래서 우리도 식사 다 하고,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뭐 담배를 피우시거나, 이런 게 혼화재료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시멘트하고 물하고 두 가지가 반응을 하는데 이것을 수화 반응 또는 수화 작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하고의 화학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응결 경화가 발생이 되죠. 응결 경화. 그래서 이제 응결은 초기에 겨우 형상을 갖추도록 엉키는 작용을 응결이라 하고,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한 것을 경화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생기면서 강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화 반응에서 수산화 칼슘 성분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때 발생되는 열을 우리가 발생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빠를수록 수화열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수화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시멘트의 분말도 조성성분에 따라 틀려지거든. 그런 이제 분말도라든지 조성성분이나 아니면 온도나 습도 이런 것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시멘트의 분말도에 대해서 보시면 가루니까 보통 분말도로 나타나죠. 분말도. 그래서 시멘트의 이제 분말도가 크다는 거, 크다. 그럼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명심하세요.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 이겁니다.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는 거예요. 입자가 미세하다는 것이 분말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하십시오.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멘트의 분말도가 커지면
자, 일단은 표면적이 늘어지, 지금 표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전체 표면적이 커지니까 반응이 빠르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물하고 접촉 면적이 많으니까 경화가 빠릅니다. 경화가 빠르다 보니까 조기 강도가 잘 나오겠죠? 조기 강도는 커져요. 그런데 명심하실 것이 조기 강도가 커지면 장기 강도는 떨어집니다. 장기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도 벌채제도 초반 끝발 좋은 사람이 뒤에는 다 꼴초. 그래서 조기 강도는 커지고 장기 강도는 떨어져요. 그럼 경화가 빠르다 보니까 발생열이 많을 수밖에 없죠. 수화열이 커질 수밖에 발생열 또는 뭐 수화열 이렇게 할수 있죠. 발생이 많은 거죠. 많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잉여수분의 증발로 하는 건조수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수축이 커지니까 균열 발생도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균열 발생 증가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분말 등 입자가 미세해지니까 우리가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죠.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게 되면 풍화되기가 쉽습니다. 예, 풍화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멘트에 대해서. 자,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는 이제 조성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포틀랜드 시멘트가 세 가지로 나뉘. 포틀랜드 시멘트는요, 영국의 조세프 압딘이 1824년에 특허 낼때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보통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보통이고.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고,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세 가지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광은 조광하고 중용열은 보통에서 성분 조절을 해서 반응을 조절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사용 장소가 틀립니다. 이거는 땡공사 같은데, 땡공사나 이런 터널 같은데, 이런 데 사용하는 거죠. 터널이나 아니면 매스 콘크리트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매스 콘크리트는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데 사용이 되고 그런데 조광 포틀랜드는 긴급한 공사, 긴급한 공사나 아니면 이런 동기 공사, 겨울철 공사에 자, 이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빠르게 반응하죠. 경화가 빠르고요. 경화가 빠르고 얘가 느린 거예요. 경화가 느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생한 열은 이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발생열이, 수화열이 얘가 커지고 얘는 발생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조수축은 얘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건조수축 커지고 얘는 건조수축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균열이 적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균열 개념이 얘는 많이 생기고 얘가 적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이런 땡공사나 이런 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혼합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죠. 뭐 보통 이제 고로 슬래그 시멘트가 뭐 대표적인 건데 혼합 시멘트. 그래서 이제 혼합 시멘트에서는 이제 고로 슬래그 시멘트, 고로 시멘트랑 뭐 슬래그를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 자, 이거는 혼합을 한 거죠. 이 슬래그하고 석고를 좀 첨가해서 만든 거죠. 이것을 첨가해서 만든 게 고로 슬래그 시멘트로서 얘는 열이 적게 생겨요. 그리고 건조수축 이런 게 적음으로써 자, 이제 장기강도 좋아지게 하는 시멘트가 고로 슬래그 시멘트가 됩니다. 뭐 간단히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은 깨끗하고 청정한 물 써주면 돼요.
특히 철근이나 철골, 철의 재료가 들어간 데는요, 해수 바닷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재. 골재는 자, 장골재인 모래가 있고, 장골재, 모래가 있고, 굵은 골재인 자갈 개념이죠. 뭐, 조골재라고도 하고, 얘는 쇠골재라고 하죠. 그러면 장골재하고 굵은 골재는 5mm체를 기준 잡습니다. 5mm에 통과하면요. 거의 통과하거나 통과하면, 전부 통과하면, 우리가 장골재, 모래고요. 굵은 골재는 5mm에 거의 남거나 다 남아야 돼. 남는 것이, 우리가 굵은 골재의 자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골재. 골재는 모래하고 자갈을 우리가 골재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갈을 골재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블리딩 현상 이런 걸 방지해 깨끗한 청정한 골재를 사용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골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첫째 연속 입도 분포가 좋습니다. 연속 입도 분포. 골재는 연속 입도 분포 형태가 좋아요. 그러면 이거 자 크기가 다양성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크기가 다양성 있게 크기가 아주 매우 다양성 있는 이런 형태의 연속 입도 분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연속 입도 분포가 됐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강도가 커져요. 강도 커지고 시공연도도 좋아져요. 연속 입도 분포가 됐을 때 시공연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균열도 더 생기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이제 비빔할 때 이 골재의 상태는 이것은 표면 건조, 표면은 건조하고 안에는 꽉 짠 상태, 내부 포수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상태로 콘크리트 비빔할 때 골재는 이 상태가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골재는 이제 벌리딩을 갖다 방지해서 유해 물질이 없는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청정한 골재에서 깨끗한 청정한 예 골재 사용을 해주시면 돼. 사용을 해서 벌리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벌리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 이제 골재는 이제 시공연도 증가로 해서는 강자갈이 좋습니다. 강가에서 채취한 것이 강자갈입니다. 자, 그래서 강자갈이 이 깬자갈보다 시공연도가 좋습니다. 깬자갈. 뭐 깬자갈은 암석을 파쇄해서 만든다는 것을 뭐 쇠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강자갈이 깬자갈보다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강자갈 형태로 우리가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혼화 재료가 나오죠. 자, 이 혼화 재료를 보시면 네 번째 혼화 재료는 밑에 용어 정리해놨죠. 혼화 재료는 시멘트, 골재, 물, A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의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서 자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죠. 추가로 넣는 재료가 혼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화 재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화 재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혼화재. 자, 이 제자는 I자 제자는 이건 제로 제자입니다. 제로의 개념으로 투입하는 거고 혼화제, 의자 제자 이거는 약품 제자입니다. 약품. 약품으로 첨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화제하고 이 두 가지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혼화제는 제로로 투입하는 거에서 이것은 다량 넣는 거예요. 얘는 다량 사용을 하고 얘가 소량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은 소량만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혼화제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용적 계산 시 용적 계산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용적 계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혼화재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얘는 전부 다 이 뒤에 약품제자가, 의자제자가 다 붙어요. 뭐, 에이제, 공기연행제다, 뭐, 유동하제다. 그러면, 명심하실 것, 뒤에 의자제자가 다 붙어요. 혼화제는. 야, 그래서 이제 얘하고 구분하죠. 그러면 이것이 안 붙으면 제로제자고요. 아이자제자고.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277페이지 하단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시면, 대표 A제 나오죠? 자, A제라는 것은 공기연행제예요. A제. 공기연행제입니다. 자, 이것을 콘크리트 탓을 시 첨가하게 되면 미세 기포가 발생해요. 이 미세 기포가 발생하면서 얘가 볼 베어링 작용을 하게 되네. 볼 베어링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물의 양은 줄여주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 단위라는 것은 콘크리트 단위죠.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에 비유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 단위 수량입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이 감소되면서 시공연도 개선이, 물이 주니까 당연히 수분 상승 현상, 벌리딩 감소되겠죠. 물을 줄이니까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되는 것이고, 물을 줄였으니까 수밀성이 증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A제를 사용하면 부착 강도는 떨어진다는 점, 그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A제에서는 우리가 언급된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 가지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콘크리트가 공기 연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명심하세요. 지금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고강도 콘크리트만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거기 78페이지 콘크리트 배합부터 하도록 합니다.